얘는 지금 3통째 엄청 엄청 잘 썼거든. 애교살 없으신 분들한테도 아랑템이잖아요. 걔가 계속 올라가고 쇄골라인도 예쁘게 잡히고 몸에서 지방으로 더 많이 축적을. 와 진짜 오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요. 저 지금 정말 유교거린 송아랑이 이렇게 홀딱 벗고 나오니까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오늘 같이 모닝 루틴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추천템 영상이나 루틴은 많이 촬영을 해봤는데 한 번도 모닝 루틴을 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아침에 하는 게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모닝 루틴도 촬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봐 주신 게 언니 그 쇄골 관리 어떻게 하냐고 쇄골에 엄청 관심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쇄골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얼굴에 노폐물이나 이제 붓기 관리도 같이 해주고 아침에 영양제로 이너뷰티부터 바깥에 바디까지 관리를 해주는데 저희 루틴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재밌는 영상을 촬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이렇게 남 앞에서 홀딱 벗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부끄럽지만 일단은 제가 씻고 나왔으니까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샤워하고 바로 아침에 나왔고요. 저는 샤워를 아침에 해주는 편이라서 일어나면 눈도 안 뜬 상태로 이러고 그냥 샤워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샤워를 하고 나왔고요. 지금 엄청 건조해서 하나씩 루틴을 해보려고 해요.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살짝 당겼고요. 처음은 요거예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어떻게 좋으면 계속 보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얘 벌써 저 3통째예요. 이 정도면 완전 진심이죠. 으아. 너무 좋아서 계속 공식 홈페이지에서 떨어질 때마다 한 통 사고 떨어지면 또 한 통 사고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사용하는 클렌징 젤도 제가 이 니들리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니들리 클렌징 젤? 근데 정말 순하고 눈알까지 비벼도 안 따가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구독자분이 언니 누나를 왜 비비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 클렌징 젤을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눈까지 비비는데도 안 따가워서 괜찮더라고요. 한 통은 다 비우고 지금 그것도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3통째. 제가 쇄골 관리를 딱히 엄청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결 관리는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은근 계속 해주다 보니까 목 결이나 그리고 쇄골에도 결이 좀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좀 추천을 해요. 저는 패드로 아낌없이 목이랑 그리고 얼굴까지 다 쓸어주거든요. 근데 찝찝하니까 얼굴 먼저 다 쓸어주고 남은 양으로 목을 쓸어주면 목에 있는 노폐물도 좀 빼줄 수 있고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주면서 자극시켜주면 그 림프 순환이 되거든요. 아침에 해주면 붓기도 훨씬 잘 빠져서 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패드를 쓰니까 엄청 금방금방 쓰더라고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예요. 제가 헤이네이처의 진심인 거 아시죠? 사실 얘는 욕실에다가 제가 두고 쓰고 있어요. 욕실에다가 샤워하고 나와서 가장 첫 단계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말려주고 해주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갖고 나왔고요. 지금 몇 통째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많이 사용해서 몇 통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영상에서 엄청 꾸준히 보여드렸을 거예요. 얘를 다섯 번 T존 먼저 뿌려서 채워주고 V존 뿌려주고 이렇게 뿌려주면 아낌없이 얼굴을 꽉 채워서 뿌릴 수가 있어요. 미스트도 그런 식으로 뿌리고 메이크업 픽서나 뿌리는 제품들은 다 T존, V존 채워줘서 찹찹, 찹찹, 찹!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기 전이나 아침에 눈 붓기랑 그리고 얼굴 잔붓기를 빼는 방법인데 집에 다들 쓰는 면봉 있잖아요. 이 면봉으로 눈 앞머리 부분을 먼저 꾹 눌러주는 거예요. 꾹 눌러서 눈 앞쪽에 있는
코 붓기랑 눈 앞머리 붓기를 빼주고 홀 라인으로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눈 위쪽 붓기도 빼주세요. 은근 아침에 눈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꾹꾹꾹꾹 눌러주면 붓기를 빼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애교살이 없었어요. 완전 민둥맨둥 민둥산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교살이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해주던 방법이 있어요. 눈 앞머리에서부터 눈 뒤쪽까지 이렇게 애교살을 계속 그어줬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애교살이 자리를 잡히더라고요. 자리를 잡혀? 아무튼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아침에 꾹꾹꾹꾹 눈 아래쪽 눈 아래쪽에 애교살 붓기를 꾹꾹꾹 눌러서 빼주면 이제 양쪽 비교해보면 엄청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눈에 붓기까지 빼줬고요. 눈이 좀 더 좀 잘 보여. 아까는 이만큼 보였는데 지금은 이만큼 보이는 느낌이라서 혹시 아침에 눈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면봉으로 꾹꾹꾹 눌러서 꼭 붓기 빼주는 걸 추천을 해요. 애교살 없으신 분들한테도 완전 꿀팁이니까 아침마다 따라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입니다. 얘도 영상에서 엄청 자주 보여드렸는데 아침마다 사용을 해주고 있고 제가 나이트케어에서는 엄청 고보습으로 관리를 해주잖아요. 지성분들이 저렇게 바르면 지성은 좁쌀각이라고 너무 예민하고 무거워서 힘들다고 댓글에 좀 달아주셨어요. 제가 아침에는 어성초나 진정라인으로 가볍게 케어를 해주고 나이트케어에서는 보습, 탄력, 영양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예전에는 피부가 민감해서 아침 저녁 둘 다 진정 제품만 사용하고 최대한 순한 제품만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보다는 아침 저녁을 좀 루틴을 다르게 사용을 해주는 게 저한테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았어요. 최근에 피부가 뒤집어지지도 않고 진정도 채워주면서 저녁에는 탄력 관리도 같이 해주니까 효과가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이거 어성초는 확실히 좁쌀이랑 홍조, 진정의 효과를 많이 봐서 저처럼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나 조금 지성 피부 민감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저는 사용했을 때 얘가 흡수도 빠르고 끈적임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사용감이 진짜 괜찮아요. 정말 내 피부가 얘를 쫙 빨아들이는 느낌이라서 추천하는 앰플이에요. 얘 제가 너무 많이 비워가지고 얘는 이미 뭐 아랑템이잖아요.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제가 1, 2년 넘도록 영상에서 엄청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아침에 사용을 해줍니다. 화장하기 전에 써주기도 하고 아침에 쓰기도 하고 이 마몽드는 속건조 심한 분들한테 추천을 해서 아침에 어성초 라인까지 쓰면 조금 건조할 수 있거든요. 수분크림 사용해서 보습 채워주고 있어요. 진짜 써보면 수분크림 진짜 진짜 순하거든요. 완전 추천해요. 제가 영업을 많이 해서인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인증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뿌듯 완전 뿌듯. 그리고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목에도 꼭 발라주고 있어요. 요즘 목 관리 열심히 해줘야 하니까. 그리고 저희 몰랑이 분들이 목주름이나 목 케어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도 목주름이 조금 깊은 편이라서 제가 뭔가 케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좀 민망하기는 한데 저는 요거 사용해요. 미샤 아텔로 콜라겐 500 파워 플럼핑 크림. 제가 나이트 케어 영상에서도 영업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아침에도 목에는 꼭 발라주려고 하고 이게 사용하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정말 목에도 주름이 어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목에도 꼭 발라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목 라인, 어깨 승모근까지 꼭 풀어주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 자주 바르는 이니스프리 립오일. 이렇게 립오일까지 쓱쓱 발랐고 오늘 조금 유난히 건조한 것 같아서 이거 다시 사용해줄게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저는 수시로 뿌려주고 집에 있는 날이나 편집하는 날에는 얘 책상에 올려놓고 계속 뿌려주거든요. 특히 수부지 피부나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피부에 유분감이 조금 올라오고 수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분기를 너무 많이 닦아내면 피부가 유분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 그래서 더 유분을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게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조금 깨졌을 때 수분을 더 많이 채워줘야지 요 수분이 채워지니까 유분 생산을 좀 덜 해요. 저도 피부가 건조한데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했던 루틴이 피부에 수시로 수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미스트도 괜찮았는데 저는 순하기도 했고 뭔가 미스트처럼 칙칙 뿌려주는 스킨이라서 진짜 작년부터 엄청 잘 썼거든요. 근데 쓰고 나면 확실히 수분감이 채워지니까 유분기가 덜 올라오는 느낌? 트러블도 좀 덜 생기고 좁쌀도 확실히 좀 덜 생기고 그래서 제가 사용해봤었던 루틴이 뭔가 제품 추천보다는 유분기를 최대한 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많이 채워주는 방법. 그러면 나중에 유분이 덜 올라오니까 요거는 진짜 완전 꿀팁이었고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이랑 어깨 그리고 쇄골 관리를 해줄 텐데요. 일단 여러분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효과를 많이 봤던 스트레칭 동작이 있어요. 귀, 어깨 멀리 보내는 스트레칭인데요. 제가 항상 편집도 하고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자세가 예전에 이렇게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져 있으면 거북목도 쉽고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쇄골 모양이 이쁘게 펴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움츠려든 모양이었거든요. 일단 어깨를 쭉 펴주세요. 여러분 지금 다 따라하고 있죠? 어깨 쭉 펴주고 난 다음에 어깨가 올라가면 이 승모근 근육을 쓴다고 하니까 귀를 어깨 멀리 내려주는 거예요. 귀, 어깨 멀리. 고개를 계속 들면 이 노폐물이 귀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턱을 집어넣은 상태로 고개를 항상 살짝 당겨줘야지 노폐물이 귀 옆으로 잘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세부터 먼저 교정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자세 교정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했을 때 다르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들 자세 이렇게 당겼죠? 아침에 하는 방법이 어깨를 잡고 뒤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동작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깨를 뒤로 쭉 펴주고요. 이렇게 펴줘야지 일자 쇄골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목 쭉쭉 늘려주세요. 어깨가 계속 올라가고 승모근 라인이 생기면 목이 짧아져 보이거든요. 그러면 옷 냅시도 안 살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니까 쭉 내려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랑 같이 영상 보면서 할까요? 쓱쓱? 아침마다 해주는데 노폐물도 잘 빠지는 것 같고 붓기도 훨씬 더 줄어들더라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귀를 어깨 멀리 쭉 내려주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부종을 빼주면서 쇄골을 마사지 해줘요. 제가 잘 쓰는 건데요. 요거예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바디 크림이에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아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받았지? 친구한테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형감도 괜찮고 뭔가 밀크 느낌이라서 손바닥에 덜어가지고 사용을 해주고요. 목 라인부터 쇄골 따라서 내려주세요. 이 림프 순환이 되면서 붓기도 정말 잘 빠지고 쇄골 라인 모양도 예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엄지랑 중지로 마사지 해주듯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뼈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했을 때 정말 효과가 괜찮아요. 따라서 마사지 계속 해줄게요. 아침마다 한 10분씩만 투자해주면 정말 꾸준히 했을 때 다르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볼록하게 그 부분을 따라서 위에서 밑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마사지 해주세요. 이 목 옆에를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꾹꾹꾹 내려주세요. 쓱쓱.
그러면 어깨 전체적인 라인도 관리를 하면서 쇄골도 꾹 눌러줬으니까 쇄골도 훨씬 더 예쁘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뼈 모양을 완전히 바꿀 순 없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얼굴 라인부터 목 라인까지 붓기랑 부종을 관리하면서 이 바디 쉐입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것에 약간 의미를 좀 두고 있거든요. 확실히 꾸준히 하면 이 쇄골 라인도 좀 더 예쁘게 잡히고 일단 목이랑 어깨 부종 붓기가 없으니까 옷을 입어도 그리고 쇄골 라인도 훨씬 더 예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피부 자격증을 따지는 않았지만 피부 관리 수업을 들으면서 이 붓기랑 부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하니까 효과도 좋고 쇄골 라인도 예쁘게 잡히고 예전에는 약간 쇄골이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었는데 일자 쇄골로 좀 예쁘게 펴진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좀 시간이 있다면 5분, 10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루틴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쇄골 관리랑 그리고 바디 붓기 부종 관리를 소개를 했고 제가 또 아침에 먹는 다이어트 뭐 그런 거식이 뭐가 있거든요. 너무 효과도 좋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소개하고 싶어서 하나 더 영양제? 먹는 영양제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락토핏의 생유산균 골드예요. 이것도 그냥 꾸준히 먹어주고 있고요. 이거는 비타민 D입니다. 이것도 마그네슘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 먹냐고 엄청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제일 저렴한 거 먹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액티브의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 D예요. 이게 몸의 필수 영양소가 깨지면 같은 음식을 섭취해도 몸에서 지방을 더 많이 축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양소가 깨지면 밥을 먹었을 때 밥을 탄수화물을 영양소로 만들어야 하니까 몸에서 지방으로 더 많이 축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아무리 안 먹어도 살이 찌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몸에 있는 영양소가 깨져서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젠장 그래서 내가 살이 안 빠지는 거였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영양제 엄청 많이 챙겨 먹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마그네슘 챙겨 먹으라고 해가지고 마그네슘 챙겨 먹고 있는데 요즘에는 뭔가 다른 딱히 피로함도 좀 덜하고 이거 마그네슘 근데 마그네슘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가끔 설사를 하니까 꼭 체크하는 거 추천을 해요. 에버콜라겐은 예전부터 작년부터 영상에서 엄청 소개를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 잘 먹고 있고 하루에 한 3알 정도 먹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하루에 한 번 3알 물과 섭취. 제가 너무 잘 먹기도 하고 콜라겐은 바르거나 먹어서 채워줘야 된다고 영상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먹고 있는데 좀 피부가 탱탱한 게 그것 때문인가? 제가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도 항상 부족할 때마다 딸 콜라겐 보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항상 콜라겐 계속 먹고 있는데 저희 엄마도 그래서 그런지 좀 탱탱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엄청 영업을 많이 했죠. 비움 효소예요. 제가 엄청난 빵순이거든요. 그리고 살찌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입에 막 군것질거리. 빵, 간식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제가 다 살찌는 게 간식 때문에 살찌는 건데 간식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비움 효소는 그 브랜드에서 하나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먹어보고 너무 맛있고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한 박스, 두 박스 구매하고 세 박스를 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박스는 지금 집으로 오는 중인데 나트륨이랑 그리고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주는 효소래요. 광고 아닌데?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한 박스 받은 거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제가 다 돈 주고 사 먹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엄청 많이 먹고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오히려 좀 빠졌단 말이죠? 신기하게?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바꾼 게 이 효소밖에 없어요. 미숫가루 맛이 나거든요. 뭔가 달달한 미숫가루? 밥 먹을 때마다 식전이나 식후에 한 통씩 이렇게 폭폭폭폭 먹어주는데 저 효과 진짜 잘 봤어요. 똥을 진짜 잘 싸요. 똥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변비 있거나 아랫배가 아주 그냥 쏙 들어가는 게
와 진짜 오 제가 내 아랫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 아랫배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완전 추천해요. 제가 먹고 너무 괜찮아서 주변에 친구들이랑 매니저님도 몇 개 나눠줬는데 친구들은 효과를 많이 봐서인지 다들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효과 많이 봤어요. 이거 진짜 진짜 맛있고 똥도 잘 나와요. 영상에서 똥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제가 아침에 잘 먹는 것들까지 소개를 했고요. 그 영상을 찍는 이 짧은 시간에 마사지 좀 했다고 붓기가 쫙 빠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별의별 말을 다 했네요. 아까 잠이 덜 깨서인지 오늘 루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도 웃은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